도로 위의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주의 의무 태반, 그리고 뭐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과실 비율 몇대몇 코너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총 4개의 영상을 통해서 과실 비율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 만나보시죠.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서 직진하는 A 이륜차가 있고요. 그리고 오토바이와 대향 방향에서 녹색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B 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과실 비율이 이륜차가 100, 자동차가 0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짐작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적색 신호의 교차로를 직진하고 있었던 오토바이에 문제가 있었죠. 그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에서 이야기하는 신호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에 다름 아니지요. 정확히 해당한 사안이죠. 따라서 신호 위반을 한 오토바이 차량의 이륜차의 일반 과실로 정하고요. 실제로 이 내용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주간에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차량은 중앙선 조금 침범하긴 했지만 좌회전을 신호기에 맞춰서 하던 중에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해 오던 이륜차를 충격해서 결국 이륜차의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도 실제로 차량의 과실을 0으로 본 판결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신호 위반하면 이렇게 뭐 과실 비율이 많게 책정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아실 텐데, 이게 100대0 정도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련된 판례까지도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앞선 상황과 비슷한데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서 직진하는 A 이륜차와 그리고 대향 방향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B 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에 이륜차는 0, 그리고 자동차는 100의 과실 비율이 책정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지요. 지금 차량, 노란색의 B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단순 녹색 등화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은 각각의 신호기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지를 다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신호등 중에서 원형의 녹색 등화인 경우에는 차량은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을 뿐이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만 좌회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노란 차량이 움직인 신호등을 보면은 좌회전 표시가 있는 신호기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표시는 없었고요. 그리고 오로지 녹색 등화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좌회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했으니 엄연히 B 차량의 노란 차량의 신호 위반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 이럴 경우에는 반대로 바뀌어서 차량이 100%, 그리고 이륜차는 잘 운전했으니까 0%로 100대 0의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신호 위반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자동차의 과실 비율이 100이었습니다. 다음 사례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좀 보시면요. 사실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 비보호 좌회전일 때인데, 한쪽 도로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A 이륜차가 있고요. 그리고 대향 방향에서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는 B 차량이 충돌한 사고인데요. 이 경우 과실 비율을 보면 A 이륜차가 10, 그리고 B 차량이 90으로 나왔습니다. 이유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과거에는 비보호 좌회전에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으로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젠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개정됨으로 인하여서 신호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노란색 차량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서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으면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법이 이야기하고 있으니 조심스럽게 상대 차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본 과실을 이륜차에 대해서 10 정도를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대해서 90을 인정합니다. 그 10을 인정한 부분에서 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이륜차 같은 경우는 가해 위험성이 그리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10 정도를 인정하고요. 실제로 서울고등법원에서
교차로에서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이륜차를 충격해서 이륜차 운전자의 상해를 입힌 사고에서 차량의 과실을 90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보호 좌회전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많은 분들이 사실은 운전하기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 내가 좌회전을 할수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실 비율 몇 대면 마지막 사례 만나보시죠. 이번 영상을 보시면요. 한쪽 도로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A 이륜차, 그리고 대향 방향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을 하는 B 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때 비보호 좌회전을 한 A 이륜차 과실이 70이고요. B 차량의 과실이 30으로 나왔네요. 네, 기본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죠. 저렇게 사고가 나면은. 그런데 중하다 할지라도 대략적으로 한 80에서 20 정도, 80대 20 정도로 보되 한쪽이 이륜차라고 하면은 과실을 좀 경하게 감경해서 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이 이륜차였죠.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이 오토바이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차량 대 오토바이 사이에서는 오토바이가 훨씬 가해의 위험성이 낮다. 그리고 급격히 정차하기는 좀 어렵죠. 차량에 그렇죠. 비해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에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70 정도로 80보다는 한번좀 낮춰서 70으로 보고 차량에 대해서는 30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륜차를 운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과실 비율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